후, C의 11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물어보는 표현.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하는 거를 배웠는데, 근데 뭐를 물어보고 뭐 답하는 거 물건. 배웠죠? 그렇죠.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물건이 몇 개든 거예요? 몇 개의 물건이든 거예요? 한 개. 한 개의 물건이죠. 그렇죠? 가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아요? 가까이요. 가까이 있는 물건 한 개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 하면 돼? What is this? 뭐예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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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라고? What's this? 그렇지. What is this? 줄여서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그래서 what는 뭐의 줄임말? What is? what는 what Is? is의 줄임말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What 뭐다? is this? 그렇죠. What is this예요. What의 뜻은? What 이것? 오, 아닌데 무엇인데 이건? 무엇? this는 이것. this가 이것이야. 어디에 있는 네. 몇 개? 네? 어디에,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가까이요. 가까이 있는 몇 개의 물건? 한 개. 한 개의 물건을 this. 뜻이 이것이라 뜻이니까. 그 다음에 What is를 is 보고 뭐라 this? 그래요? Is be동사. be동사라 그러죠. be동사의 종류는 is 말고도 am, M is, is it. are겠지.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런다? be동사. be동사라고 함께 쓰는 애들이 다르다. am은 I랑 쓰고요. is는 he is, she is, it is. is. are는 you are, You are, they are. we are, 그렇지, they are 이런 거랑 같이 써요. be동사의 뜻두 가지, 있다. 이다와 있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라는 뜻인데 묻는 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is this? 하면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네. This is면 묻는 말이 아닌데, this is는 마침표지만 is this 했기 때문에 is this 했기 때문에 물음표고. 그래서 이다란 뜻이 묻는 말에 어울리는 in이 무엇이니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this는 어떤 물건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니까 이거 대답할 때 이것도 긴가 봐. 그래, 대답할 땐 this를 또 반복해서 쓰지 않고 이거보다 더 짧은 it을 쓰는데요. it의 뜻이 뭐길래 this 대신 쓸수 있냐면, it의 뜻은 이란 뜻이니까, 이거 뭐예요? 그건 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this 대신에, 대답하는 문장에는 this 대신에 그것이란 뜻의 it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This is a banana. this가 길어서 대신 더 짧은 거 쓴다니까. This is a banana. That is a banana. that은 멀리 있는 거 하나 줘요. 자, 다시 this의 뜻이 뭐라고? This. 뜻이 뭐라고? 그것. 아, 이것이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거한개 느낌. 근데 대답할 때 이거 this보다 더 짧은 걸로 간단 대답하는 사람 귀찮아서 빨리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진 말로 대신한다고? 무슨 뜻? 그것. 이란 뜻을 가진 뭐? 그래서 this가 사라지고 대신 it이 나오는 거야. It 대답하는 is banana. 바나나 몇 개예요? It is banana. 바나나 몇 하나요. 개예요? 하나니까. It is banana. Banana. 뭐라고요? It is banana. it is라고. 물론 얘는 it is의 줄임말이지만 줄여서 써놨는데 It's of banana. it's a banana. It's of banana. it는 뭐의 줄임말? It's it는 이것. bueno 뭐의 줄임말? This. It is.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It is a banana. It is a banana인데 it is를 줄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줄여서 쓴 거예요. It's a banana. It은 무슨 뜻이라고? It 이거 응? 그것 지금 뭐 대신 왔다고? It it이 뭐 대신 왔는지 아까 설명했어요. It is. 이것이란 뜻을 가진 말 대신 왔다고요. 이것이 뭐였어요? This였잖아요. This. This 알파벳 네 개로 돼 있어서 길어서 이거보다 더 짧은 it으로 바꿔서 대답한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This is a banana. 근데 this보다 더 짧은 걸 쓰고 싶대. 대답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싶어서. 왜 this 대신에 지금 뭘 쓴 거야? It is a banana. 게다가 더 짧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를 줄여서 썼어. It is 줄였으면 뭐야? It's a banana. 이거는 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뭐죠? 이게 하나란 뜻이라 했어요. 문장 속에서. 네. 어? 아까 전에 this의 뜻이 이것이라 그랬고 어디 있는 몇 개라 그랬어요? 하나. 어디에 있는 느낌? 아, 물어보는 느낌. 에? 아. Is this가 묻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Is 네. this 하니까 물음표 붙이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언제 this가 묻는 느낌이라 그랬어요. this는 뜻이 이것. 이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라고요? 아니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이것이라 그래? 가까이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을 this 이것이란 뜻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묻는 사람의 바나나가 뭔지 몰라. 근데 그 바나나가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가까이요. 가까이 있고 바나나가 몇 개야? 그래서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 아까 전에? What is this? 무엇이니 이것은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이 뭔지 몰라갖고 What is this?라고 했어. 그럼 원래대로 하면 This is a banana라고 해야 되는데 어? 이것은 이것이란 뜻이라며 이것은 바나나 그 다음에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야 이다야 이다야 이다지. 어 이다라고 했어? 바나나 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란 단어가 디스라서 좀 긴 느낌이 드나 봐.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구우지 않고 그것은 바나나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디스 대신 지금 뭘 써서 대답하고 있다고? 이스를 써서 대답하고 있다고요. 이? 그 다음에 What's this?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건이 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pineapple.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무슨 뜻이다? 그것 뭐 대신 왔다 지금? 이 아니 this 대신 왔다. 그럼 원래 문장은 it's a pineapple이 아니고 뭐였다? This is a pineapple 이었는데 이것도 긴 느낌이 들어서 안만 길어봤자라 그래. 안만 길어봤자. 네.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은 he. 여자 한 명은 she. 파인애플은 남자야 여자야? 없어요. 남자 없긴 뭐가 없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 예. 성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개예요? 한 개요. 뭐 보고 할 수 있어? 어요. 게다가 여기에 이런 것도 없어. 네. 그래서 this 대신에 결국 뭘 쓸 수 있다? It. 이 대답 듣고 싶어. A pineapple.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파인애플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파인애플은 언제라는 언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요. 어떻게입니까? 아니, 무엇이? 무엇이죠? 무엇? 무엇이 영어로 뭐였어? Is this가 무엇이었습니까? Is 아니요. this는 이것은 이니? 라는 뜻이 This 아니야? is요. This is는 이것은 뭐뭐이다 아닙니까? 무엇이 영어로 뭐였어요? What's? What라고 했어요, 내가? What이라고 그랬지. What? 그래서 a pineapple이 하나의 파인애플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What is this? What What's this? is This. it이라고 What 물어봤죠? is this? It. 근데 it 대신에 뭘 썼어요? 어디에 있는 몇 개라서? This? this를 썼죠? 어디에 있는 몇 개라서? This. 어디 있는 몇 개라서 it 대신에 this를 썼냐고요? 가까이 한 개. 그래서 it 대신에 뭘 썼다? What's this? 가까이는 한 개라서 그래서 it 대신에 무엇을 사용했다? 찾았어 그래? 네. 뭘 틀렸던데? 아, 이랑 이제 찾았네? 레노가 뭔데? 레노가 레노가 뭐니? 레노가. 오케이, 그다음.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wha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What? 잘 들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대답해. What는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What is this? What is의 줄임말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다? What is this? What은 무슨 뜻이라고? 무엇? This는 This. 이것. 어디 있는 몇 개? 한 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대답해.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This 대신에 뭘 써서 대답한다고? 대답한 이제 곧 대답을 다음 카드에서 볼 건데 네. This 대신에 뭘 사용해서 대답해요? That? 길다 그랬어 이것도 네. 그래서 더 짧은 뭘 사용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얘가 무슨 뜻이길래 얘 대신 쓸수 있어 비동사 얘기합니까 갑자기 이것이랑 살려 이다 이다란 뜻 비동사예요 그것 이것은 뭐니? 그것은 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이거 뭐예요? 아, 그거 뭐네. 어? 그것을 이란 뜻을 가진 애가 누구고? 이시고, 더 짧다고, this보다. 그 대답하는 사람이 it을 사용해서 대답한다고요, 그래서. It's a kiwi. 저, 키위. It's a kiwi.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가 뭐라고요? 이건 What's this? 그러면 저것은 뭐예요? 라고 묻고 싶네요. What is this? 아닌데 이렇게 묻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저것이라는 거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뭐죠, 그게? 저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예요? 어디에 멀리 있는 있는 느낌, 한 멀리에 있는 한 개를 저거라고 얘기할 수 개. 있겠지. 그게 영어로 뭐였죠? 읽어보세요. That.
그래서 저것이 뭐라고요? What is that? 저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은 뭐라고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줄여서 얘기하면 What's that? What's th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딸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It's a strawberry. 쓰도록 연습해왔죠?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